봉주르 반갑습니다. 여기는 9시입니다. 아, 평화롭네요. 지금 저는 숙소에서 근처 뒤니까지 좀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좀 그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좀 내렸고요. 오늘 계속 비가 와서 오늘도 조금 시간이 있거든요. 촬영 전에. 그래서 야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가 오면 못할 수도 있고, 비가 안 오면 할 수도 있고. 동네가 이쁜데. 발열이슈요? 아니, 발열이슈가 왜 터졌냐. 이게 심각하게 터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갤럭시 S20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발열이 관리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발열이 뭐가 많이 난다, 발열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움직이니까 자꾸 흔들린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제가 이제 이폰으로 다 야방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 어저께 그 땡볕은 생각해보니까 처음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 내가 갤럭시 22 발열이 심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터진다, 이거 자체를 생각 못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로밍이거든요. 제가 로밍이 이심보다 좀 더 버퍼가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원래 아침 되면 좀 부어요. 지금 이 동네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버퍼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근데 태국에서도 로밍이었는데? 무슨 차이일까? 한국에서 먼 게 차이일까? 유튜브는 어때요? 유튜브도 끊게요? 아, 오늘은 잠깐 커피 마시면서 혼자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태국 때도 송크란 때 좀 버퍼가 걸렸어요? 오늘 비만 안 오면 에펠탑도 한번 들어가서 좀 구경도 좀 해보고, 사실상 촬영 SBS 촬영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랑 지금 거기랑 버퍼가 좀 있어가지고
뭐 영상에 쪄가지고 올라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대답 물어본 게 대답이 한 뭐 한 10초 뒤에 나오고 이래서 그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아닌지를 좀 더 봐야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 이걸 하면은 끊긴가 보다. 아, 이걸 하면 끊겨. 맞아. 태국에서도 이거를 화면을 앞으로 바꾸면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아야 돼. 파리바게뜨 때는 못 갔어요. 지금 여기 9시입니다. 어저께 밤에 비 왔었고 여기 뭐 아파트 같아요. 여기가 이제 좀 마을이거든요. 어 여기도 습해요. 비 와가지고 프랑스 건물이 지금 여기는 현대식으로 지어져가지고 잘 모르는데 중심부로 가면 되게 앤틱한 건물들이 많아서 그냥 걸어만 다녀도 눈호강합니다. 여기는 그냥 외지야 외지. 카메라 돌릴게요. 경찰이 있네. 나는 왜 자꾸 경찰을 보면 피하게 되지? 어저께도 카페 가는데 경찰 있어서 피해 가려고 하니까 경찰 있으면 더 좋은 거라고 일행이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지켜주니까. 그리고 여기는 무단횡단을 막 해. 그냥 빨간불이어도 막 건너. 그리고 어저께 촬영할 때 샹젤리제랑 개선문도 갔습니다. 그래서 개선문 뒤지게 크대. 뭘로 갈까? 그것이 개선문이니까. 벤치가 있네. 벤치에 조금 앉을까요? 보면은 여기 무슨 동네에 무슨 그런 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구장? 농구장 있네요. 바닥이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야외 화장실 바닥같이 해놨다. 야외 화장실에 있는 그 임시 화장실 있죠?
학교 바닥처럼 해놨어. 약간 물 빠지게 딱 돼있네. 아, 이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어디 가는 걸까요? 아우, 돌로 된 벤치에 잠깐 앉아 있겠습니다. 여긴 다 돌로 돼 있네. 돌로 돼 있어. 벽으로 된 것도 돌로 돼 있고. 끊겨요? 근데 갤럭시 22 문제라기에는 오늘은 날씨도 안 더운데. 뭐가 문제인 거지? 복합적인가? 인터넷 문제. 인터넷? 로밍? 로밍 때문인가?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갤럭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지금 갤럭시에 지금 포커싱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갤럭시가 문제라면 발열인데, 지금 열 날 게 없어요. 지금 온도가 엄청 지금 시원해. 날씨가 어저께는 더워가지고 혹시 발열 때문에 그러나 했는데 세 개를 해서 그런가? 근데 지금 안 끊기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돌아다닐 거거든. 지금은 안 움직이니까 안 끊기는 거 같거든요. 얘가 이제 막 뒤에 배경이 계속 막 엄청나게 움직이면 처리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하나만 켜볼까요? 그러면은 잠깐 끄고 유튜브만 한번 켜볼게요. 네, 이따가 한 5분 뒤에 유튜브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리방했습니다. 유튜브 하나만 켰고요. 지금 멈춰 있으니까 사실 뭐 끊기거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지금 끊길 수가 없지. 좀
다른 분들 오시면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은 이게 프리즘 라이브가 60프레임까지 되는데 저는 30프레임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아아아 귀니가 한국으로 치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그 파리 북서쪽에 샹드니라고 있습니다. 샹드니에 포함된 마을 같거든요. 사실 모르겠어요. 구글 지도에 뒤니라고 돼 있어서 그냥 뒤니라고 한 거예요. 여기요, 온도? 몰라, 지금 되게 서늘해요. 어저께 비 와가지고 한 20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레데리에 나오는 샹드니. 아, 엄청 탔어요. 지금 선크림 스틱을 엄청 발랐는데도 이게 땡볕이 그냥 찔러버리니까 답이 없어요. 상심하다. 이것도 뽑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오늘 기회 되면 에펠탑 한번 보고 저 내일 이제 가거든요. 한국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시간 그 사채를 썼어요. 그래서 바로 하루를 벌었는데 한국 가면은 그거 갚아야 되니까 8월 1일 날 출발하면 8월 3일 날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뭔가 촬영이 계속 있어가지고 방송 키기가 쉽지가 않았고 어저께 조금 시간 났는데 어저께 뭐 무슨 뭐 기기의 발열인지 뭐 인터넷의 문제인지 뭔가 복합적인지 모르겠지만 터져가지고 방송을 못해서 좀 공지를 드렸는데 그 터진 점 죄송하고요. 오늘 날씨가 좀 선선하고 지금 아침에 좀 켜봤는데 어저께랑 좀 비슷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지금 안 움직이니까 괜찮은데 근데 어저께랑은 좀 다르죠. 어저께는 한 5분만 해도 터졌으니까 지금은 좀 끊기는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촬영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촬영 저녁에 잡혀 있어서 저녁 촬영하고 그 전에 앞에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랑 오늘이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중간에 조금 방송을 좀 켜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조금 실패하고 오늘은 한번 좀 중간중간에 틈틈이 좀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라이브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오즈모나 고프로 같은 걸로 담아서 저희가 이제 한국 돌아오면은 묶어 가지고 하나 낼 것 같아요. 짐벌 가져갔는데 짐벌이 이게 짐벌이 그 DJI 거거든요. DJI가 그 전용 앱을 써야 이게 짐벌이 이렇게 딱딱딱 돼요. 근데 이제 프리즘 라이브 앱을 쓰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맞춰줘야 돼. 이렇게 손으로. 그러니까 동기화라고 해야 되나? 앱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뭐라 그래 이거
셀카봉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 내일 출발해요. 근데 이제 제가 라이브를 안 했지 중간중간에 틈틈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상 편집되면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걸으니까 끊겨. 어떻게 끊겨요? 그 버퍼링이 걸리면서 끊겨요? 아니면 그냥 뚝뚝뚝 끊겨요? 여기는 9시 10시요. 안 끊겨요? 지금 실시간으로 붓기가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햇볕을 쬐면서. 아, 괜찮아? 아, 지금 괜찮다고 합니다. 아, 이거 꺾어야겠다. 어느 정도? 지금 실시간으로 붓기가 빠지고 있어. 아까 일어나서 한 20분 지났나? 30분 지났나? 바로 나간 거예요. 지금 여기는, 거기는 제가 보니까 오후 7시간이지? 오후 4시겠네? 4시 몇 분? 5시, 그죠? 내가 지금 여기는 10시, 거기는 5시. 그럼 거기는 이제 한창 때네? 저녁 먹고 일할 때네? 여기는 아침이야. 노을이 지고 있어요. 지금 붓기 다 빠지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인데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고 이런 건 아니네요. 그냥 유럽은 이런 아파트 같은 게 없을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잔뜩 있네. 아파트 같은 게. 다리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여기? 여기 좀 약간 목동 같다. 이런 건물들이, 여기 봐봐. 좀 다리 이런 게, 이게 목동스러워. 목동 같죠, 여기? 목동. 이렇게 하면 목동이야.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한번 미술관이나 박물관 한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라이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라이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찍어갈 수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클립 형태로 좀 찍어갈게요. 아까 우리 앉아 있었던데 농구장. 여기 소파도 있어 저기. 길거리 이 완전 목동이야. 봐봐. 야, 공사 소리. 이건 뭐라고 써 있는 건가? 솔레스 스포르티브스 멀니시 팔스 데이비드 돌린렛. 제가 봤을 때는 셀레스 스포츠 멀티 공간 스포츠 뭐 복합 스포츠 센터 뭐 이런 거 같아요. 그쵸? 영어랑 거의 비슷하거든? 스포르티브 무니스 실내 체육관이요? 그리고 여기 좀 프랑스의 디그다가? 아니 여기 디그다들이 미친 거 아니야? 나오려고 그래요. 칼로스 디그다. 이 뷰, 나는 이렇게 찍는 걸 선호하거든? 이 뷰가 시원시원해서 나를 찍으면 내가 다 가리잖아. 근데 또 내가 안 나오면 또 뭔가 섭섭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자꾸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난 이게 더 보기가 좋은데. 좋죠. 근데 이게 좀 흔들리죠. 별로 안 섭섭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는 뭐 실내 체육관이라고 하고요. 제가 아까 있었던데요, 저기는. 오늘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에펠탑을 못 봤거든요. 지나가는 식으로만 보고. 한국의 롯데타워, 에펠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롯데타워래. 파리의 롯데타워. 돌. 돌벤치.
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홈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뚜껑이 다 빠진 것 같아. 시멘트 벤치. 여기 이제 놀이터고. 제 미디어 빌리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쓰레기통. 어저께 바나나 드셨네, 피자랑. 나이키 하나 사시고. 물 마시다가 반절 버렸네. 아니 프랑스에 어? 그 뭐야 민낯을 보라고. 프랑스에 살갗을 보란 말이야. 땡큐. 지금 옆에 일하시는 분이 지금 쓰레기 그 아까 제가 본 거 치우고 계십니다. 여기 눈 마주치면 자꾸 그 말을 걸어요. 여기 다 왔다. 우리 이제 숙소거든요, 여기가. 이쁘죠? 여기 잠깐 나갔다 온 거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기는, 와, 여기도 이쁜데? 이제 저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근데 여기 경찰이 있어서 경찰을 찍으면 안 되거든요. 경찰 찍으면 저 우체 분실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붓기. 붓기가 좀 빠졌어요. 걷는 동안. 무단횡단은 카메라가 꺼지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주차장 한번 들어가 볼까? 그냥 그게 아쉬우니까. 요게 제일 이쁘다. 사실 봉을 피면 이쁜데 내가 왜 봉을 안 피는 줄 알아요? 봉을 피면 이래요. 훨씬 좋죠 보기.
경찰 왜 찍으면 안 되냐면 경찰이 기분 나빠요. 이 봉이 길어지는 게 싫어서요. 내가 왜 자꾸 사람 찍는 게 싫어서. 나는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찍히는 거 싫어하니까 나도 별로 찍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외지로 가네. 외지로 여기까지 왔어요. 어느덧 여기까지 왔어. 풀.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항상 풀이야, 주변이. 그래서 파리의 사람들이 북질거리는 생생한 모습은 여러분들 다른 채널을 이용해 주시고요. 저는 파리의 어떤 그 풀들, 외지의 풀들 같은 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에펠탑 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숨 참고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왜 이래? 뭐 터졌어요? 누가 털어 갔나? 뒤를 누가 터트렸어요. 이 주변에 있으면 용의자 되겠다. 갑시다. 근데 왜 저 뒤에를 왜 털어 갔을까? 뒤에 뭘 놨었나? 오! 냥이. 프랑스 냥이. 저 올라가 있죠? 야. 조작한다. 야, 일로 와봐. 와봐. 봉주. I'm your friend. Hey, man. 걸? 걸이야, 맨이야. 갔어요. 아, 근데 아는 게 봉주르랑 메르시밖에 없어서. 아유, 좋은데? 서늘하고. 마담, 무슈. 또 몇 개 알려주셨는데 까먹었어. 자꾸 까먹어. 빠흐동 있어요. 빠흐동? 또 뭐더라? 지금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려면 또 다시 이렇게 돼요. 이 봉이 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겠습니다. 빠후동, 성태, 카페 알런지 빼준마. 여기도 고양이한테 뭐 주시는 분이 있나봐요. 물이 담겨져 있는데. 자, 요대로 미디어 빌리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찰 갔다. 아싸. 아, 있다. 아씨.
아니, 왜냐하면 저 미디어 빌리지가 또 찍으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딴 데 보고 있거든요. 저희 미디어 빌리지 근처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형님들 후원 감사합니다. 놀이터예요. 벤치, 비둘기, 산책길. 아, 후원 볼 수 있네. 가게에서 기세 있게 빵하고 커피 주문 가능? 아, 근데 주문은 어렵지 않아요. 그거. 돈을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 왜냐면 경청해 주니까 가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문을 못 할 수는 있겠지. 원하는 건 주문을 못 하겠지만 대충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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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대충 주신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을 안 줄 때의 소통이에요. 돈을 안 줄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 얻어야 될 때. 여기 근처에 빵집이 없어. 제가 아까 커피는 미디어 빌리지 가가지고, 그리고 여기 맞다. 여기는 지금 보면 빵 하면서 지금 앞에 차 안 가는 거거든? 깜빡이 놓고. 아, 지금 운전자가 뭐 갖다 주고 왔어. 뒤에 빵빵 이러잖아. 이제 간다. 이게 빵빵이 보면은 안 참아. 굉장히 빵빵거려. 우리는 옛날에 빵빵 돼가지고 의식적으로, 아, 빵빵하면 좀 매너가 아니다, 이게 좀 잡혔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빵빵 안 하잖아. 잘 눌러도 빵! 막 이렇게 하잖아. 도둑방 기끼듯이 빵! 이러잖아. 근데 여기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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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속 재촉해. 또 그 뭐야, 바이크 경찰 3명이 와서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근처에 지금 바이크 경찰 3명 뒤에 지나갈 거예요. 그죠? 바이크 경찰. 역시 빵의 나라. 빵은 진짜 좋아해. 나는 잠깐 이제 일부만 봤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뭐하지만, 내가 본 프랑스 사람들은 빵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먹은 그 커피는 그 미디어 빌리지에서 그냥 나눠줘요. 이 배지만 있으면. 그래서 배지 보여주고 그냥 카페 알런지 빼준마라고 하면 하나 빼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빅컵, 스몰컵 이래요. 근데 왜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이제 빅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 해주냐고 약간 이렇게 손짓으로 해봅니다. 투샷 이러면은 이제 투샷 플리즈 하면 이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빵 뭐 원하냐? Anything else 하면 뭐라고 하면 되지? That's all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상대방도 프랑스 사람이라서 영어를 원래 안 쓰던 사람이고 나도 안 쓰던 사람이니까 서로 이제 간단하게 가. 알런지 빼준마 하면은 빼준다니까? 근데 이제, 아, 맞다, 그건 있어. 레스토랑에 가면은 이걸 아예 세우자. 내가 왜 계속 들고 있었냐? 세우는 거 있는데.
이게 낫네. 근데 이거는 좀 안 나오네. 오디오가 안 들어가겠다. 레스토랑이 메뉴가 뭔가 복잡해. 그래가지고 주문하기가 힘들어요. 훔쳐가면 어떡함? 경찰이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숙소로 들어가고요. 좀 쉬었다가 밥 먹을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혹시라도 야방을 킬 수 있으면 켜볼게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는 프랑스식 케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케밥이 아니고 프랑스식 케밥인데 여기 학생들이 좀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안에다가 뭐 잔뜩 맛있는 거 잔뜩 집어넣었어. 그냥. 그래서 그거 식당에서 킬 수 있으면 키고요. 또 잠깐 뭐 돌아다니다가 또 킬 수 있으면 키고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SBS 그 경기 관람 촬영하고요. 그리고 이게 배지가 많으니까 이게 트러블이 있어 막 목에 섀도우 골라서. 숙소 가서 켜줘요? 시간 조금 남는데 숙소에서 한번 켤까요? 아! 자, 그럼 숙소에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네요. 안녕. 숙소에서 이어서.